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파워로직스, 팜스토리, 컴투스, LG화학, DMT, 두산바켓, 대한전선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게임빌, 데브시스터즈, 에코프로, 디어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LNF, 아프리카TV, NC소프트까지 선정했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버킷스튜디오, 캠트로스, 네이버, 삼성전자, 영화테크, LG화학, 현대일렉트릭, 두산바켓까지 올렸고요. MTN에는 데브시스터즈, 위메이드, 컴투스, 영화테크, LG화학, 삼성SDI, 룸투코 코리아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게임주들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왔던 적이 있었나요?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마법의 단어다. NFT가 뭐든 다 해버린다. 그러니까 그 무거운 NC마저. NC가 사실은 지금 양대 마켓 1위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엄청난 성과입니다. 이게 일평균 100억이 넘어요. 예전 같은 주가 폭등을 해야 되는데 어제도 급락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근데 오늘 NFT 한다고 발표하자마자 지금 거의 상한가 지금 근처에 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폭발력이 있는 단어인데, 이 NFT를 처음 이끈 이제 주역이 위메이드였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컴투스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 이제 사실 어제 또 IR을 했죠. 컴투스가. 그래서 이 컴투버스라는 이름을 또 내놓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NFT와 관련된 게임을 앞으로 3종 내년에 내놓겠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 그리고 그 메타버스 사업도 뭐 한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할진 조금 더 우리가 상황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림 자체가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을 이용해서 내가 돈도 벌고, 예. 그 다음에 NFT를 이용해서 또 다양한 뭐 이런 이제 컨텐츠 사업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되게 확장성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컴투스의 강점이, 그러니까 저는 NC나 컴투스나 위메이드 다 똑같은 게, 이런 기업들이 NFT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게요. IP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NC소프트는 리니지를 갖고 있고, 컴투스는 서머너즈 워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위메이드는 미르를 갖고 있잖아요. IP가 없는 기업은요, 이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각각의 좀 그 IP를 좀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좀 계속해서 게임주를 주도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컴투스를 비롯한 이 게임주들의 랠리는 뭐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이제 대주주 양도차익과세에 가장 이제 타겟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게임주입니다. 예. 물량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월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12월 넘어서면서부터는 약간 그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조금 경계를 좀 하시면 좋겠고, 그 물량 소화하면요, 또 1월 달에 엄청나게 또 랠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뭐 게임주를 아직 못 샀다 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12월 달에 기회가 한번 올 것 같아요. 예. 그때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시고, 지금은 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솟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불편한 자리니까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게임즈 볼 때 또 하나 더 보셔야 될 기업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주가예요. 어느 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빠져야 돼요. 그렇겠네요. 예, 수급의 이동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날은 좀 흔들릴 수 있다는 거.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그 대형주들이 지금 너무나 못 가기 때문에 여전히 게임주는 뭐 아직 현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강세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또 지수 흐름을 봤을 때는 반도체 그리고 완성차 쪽으로 좀 수급이 어느 정도는 좀 와줘야 그게 사실은 정상이죠. 어떻게 보면, 예, 네. 너무 지금 이제 게임만 쏠리니까 가지고 계신 분이야 기분 좋지만, 나머지 이제 게임주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그냥 허탈함이 더 큰 상황이고, 뭐 시장은 지금 분명히 게임주가 주도주지만 증시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주체는 아니에요. 시총이 작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국 반도체와 자동차가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은 왔다고는 보는데, 아직까지 참 시간이 좀 이게 녹록진 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삼성전자가 6만대로 내려갈 줄 어떻게 또 상상하지 못하리라 네. 생각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컴투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급등력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요. 지금 30% 넘게 좀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접근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 메타버스, NFT, 그리고 흥행 IP 이쪽은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네이버인데, 네이버가, 이게 저는 이게 네이버가 물론 무겁죠. 되게 뭐 시총도 막 60조 넘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NFT 제일 잘할 기업이 네이버 아닌가요?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게임, 뭐 맘만 먹으면 할 수도 있죠. 제페토도 있으니까. 그쵸. 할 수 있고, 거기다 이 전자상거래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조용하죠. 사실 그 네이버에
뭐 CEO이신 이제 이해진 의장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향 자체가요 굉장히 은둔형 고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나서서 뭘 어필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 답답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네이버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오래갈 기업 같아요. 그러니까 부침이 없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그 주주랑 같이 동행하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자회사가 아마 만들면 많아질 텐데 뭐 나중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다행인 게 네이버는 자회사 상장 계획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꾸 자회사가 상장하면 주가 이 주당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사실은. 카카오와 예. 비교를 예. 하시는 거군요. 카카오가 예.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한번 올라갔지만 저는 카카오의 주가 부진도 사실 그게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자회사 상장이 많아요. 예. 분산되는 효과 있는데 네이버는 사실 그런 게 없거든요. 자회사 상장 이슈 자체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도 장기 투자하기 너무나 좋은 기업이고 실적도 좋았고 또 미국의 금리가 급등했지만 미국 금리 급등하고 네이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뭐 성장주라는 거 말고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 중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데 질문을 제가 이제 받을 때 어떤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냐면 네이버나 뭐 아니면은 이제 2차전지 소재나 막 갖고 계시는데 미국 금리 오르면 아 성장주 안 좋대는데 팔아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답변을 해드려요. 지금 펀드 매니저 아니지 않냐고. 개인 투자로 장기 투자하시는데 금리 급등이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을 이겨야 되니까 성장주가 그럼 좀 쉴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성장주보단 금리 오를 때는 가치주로 좀 옮겨 타서 펀드 수익률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나는 당연히 재계약 안 돼서 잘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분들은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트레이더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장기로 내가 네이버 뭐 2차전지 이런 걸 모아가시는 분이라면 아니 미국 금리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이거죠. 장기 사이클 기업 가치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많은 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뉴스가 들리다 보니까 그런 걸 물어보시지만 기업의 본질을 보세요.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이버가 금리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잖아요. 못 보여주면 팔아야 되지만 근데 여전히 뭐 그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고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뭐 NFT 이미 메타버스는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너무 큰 회사니까. 근데 저는 뭐 감히 조심스럽지만 네이버는 어느 시점에선 시가총액 저는 100조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여전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66조 정도인데 100조까지도 예상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놔주셨습니다. 네이버 오늘장에선 1%대 약세고요. 사실 주가 흐름이 그렇게까지 큰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굉장히 기업의 본질 자체가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FT 곧 엮일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은요? 네, 두산바켓인데 최근에 좀 올랐잖아요. 그렇죠. 두산바켓이 이제 오늘은 좀 빠지지만 일단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서명도 했고 물론 이제 사회복지 지출 법안이 아직 남아있긴 하더라도 하나의 큰 산을 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다만 주가는 좀 최근에 오르고 나서 오늘은 사실 오늘 그 경기 민감주가 다 안 좋아요 또 예. 그래서 좀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미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미국 매출 비중이 한 70% 이상 되고 거기다가 이 회사는 소형 굴삭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주택 주변에 보면은 가끔 간혹 가다가 아주 작은 굴삭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거기 예. 보면 밥캣이라고 아마 써 있는 것도 아마 보셨을 텐데 그거 만드는 기업이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이 소형 굴삭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주택 시장 같은 거, 그러니까 주택 같은 거 공급을 할 때 건축을 할 때 이런 소형 굴삭기가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인프라가 너무 안 좋습니다. 미국 여행 갔다 오신 분들 이구도성으로 하는 얘기가 하루빨리 한국 가고 싶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너무 불편해가지고. 통신도 안 터지고 예. 그다음에 지하철도 불편하고 대중교통 이용도 너무 힘들고 좀 느리죠.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뭐 인프라가 좋은 것도 있지만 미국 인프라가 1960년대 거예요, 다. 너무 노후화돼. 근데 그거를 건들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8년 동안 그 인프라를 이제 대대적으로 교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소형 굴삭기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라면 두산바켓의 가치가 또 올라갈 수 있고 또 충분히 지난 6월에 고점 찍고 한 5개월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 조정도 충분히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오늘은 아니더라도 내일이나 뭐 모레 정도 이렇게 좀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비중을 한번 늘려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까지 거의 13%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거 투자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가 되면서 상승력을 계속 가져가다가요. 오늘 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점 확인하시면서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산 밖에 4.23% 떨어지고요. 4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